오늘 강의는 이제 세븐 코어, 그 중에서도 상담 복제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께서는요, 우리 분당 탑을 포함해서 탑 전체에 이제 많은 성공자분이 계신데요. 울진 탑에 계시는 본부장님이십니다. 우리 장선옥 본부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진탑센터 소속 스타마스터 장선옥입니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뜨개방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뜨개방을 하던 도중에 스폰서님이 오셔서 애터미를 전달해 주셨고, 제가 지금 현재 만 6년 다가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한 지가. 근데 제 소득이 우리가 이제 울진 군단이잖아요. 군단이고, 대도시와는 이제 사뭇 다른 점이 많은데, 시골 동네다 보니까, 이 동네는 이제 읍, 면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면 단위에서 그래도 면장님들이 면의 장님이시잖아요. 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면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면장님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 6년을 하면서, 면장님들보다 나은 소득을 이제 만들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자랑인 거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가 군의 면장님들은 20년 이상을 근무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고, 그분들은 머지않아서 퇴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소득도 이렇게 못 가져가는 아주 2, 300만 원 정도의 연금밖에 못 가져가는 이제 그런 이제 직장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지금 현재 받는 이 소득이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면장님들보다 많은 소득을 만들어 놨고, 제가 손을 놔도 이게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 이게 정말 강점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잠시 우리 애터미 어떤 시스템 소득에 대한 어떤 자랑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공유를 잠깐 해보자면, 맡은 분야가 아까 강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이 8단계 중에서 오늘 상담하고 복제를 맡았는데요. 이 상담 복제 부분이 제가 아직은 이제 완벽한 큰 성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상담이라는 부분이 정말 이게 많은 경험과 뭐 다양한 경험과 뭐 이렇게 스킬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면 좋은 이런 상담 부분을 제가 아직 이 정도, 요 정도의 성공의 레벨로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지금 제가 과목을 맡은 것 같거든요. 제가 혹시 조금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정말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제가 올라온 요만큼의 범위 내에서 제가 경험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상담 부분, 복제 부분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요 상담 복제 부분을 하기 전에 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띄워보는데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 이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가 사진을 이렇게 두 장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왜 이걸 이제 가져왔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포항의 파트너 사장님, 뭐 형제 사장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제 하부 라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심수연 사장님이라고, 이 사장님의 친정도 이렇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 분도 한분 이제 포항 지역에 계시는데, 급진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분이 참 난리가 난리도 아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울진에도 얼마 전에 대형 산불 피해가 있었지만, 이 불이 나서 이렇게 피해를 본 곳은 다 타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속상하고 안타깝고 가슴 미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돈만 있다면 새로 만들고 짓고 사면 되죠. 근데 이 비피해를 받은 동네는요, 그냥 이게 비가 쓸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씻고 닦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 복구 작업이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서 이렇게 복구 활동들을 나가는데, 저도 이제 우진에서 작게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이제 가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날이 우리가 이제 수요 통합조회가 있는 날이어서 저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못간 부분이 이제 안타깝고, 포항에 지금 여기 이 방에 들어와 계시는 이제 사장님 계신다라면 안타까움을 전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진을 보아 봤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위로를 전하고요. 다시 이제 우리 애터미 본론으로 들어가면 애터미로 성공하고 싶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제 서두에 이거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 분야를 맡았는데요. 이제 상담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스폰서랑 상담을 하라 하고 물론 내가 스폰서가 되어서 내가 파트너랑 상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스폰서 상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제가 아마 할 것 같아요. 이 스폰서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상담이 우리 애터미 사업은 니도 사장이래 나도 사장이래 그럼 다 사장이면 니는 니 할 일 잘하면 되고 나는 내 할 일 잘하면 되지 무슨 굳이 그렇게 상담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대목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게 적어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자면 애터미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휴먼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시스템을 배우고 앞서 성공한 스폰서의 경험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스폰서와 파트너는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의 파트너십으로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동업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동업자가 각각의 어떤 지분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자기 능력을 어떤 투자할 수도 있고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매력 자본들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동업을 할 때 이 동업을 할 때에도 그러면은 니는 네 할 일 잘하고 나는 네 할 일만 잘하면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간의 어떤 동업자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담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꼭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이제 8코어의 어떤 실천을 습관화하는 것 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많이 이제 하라고 하고 성공적으로 하라고 하고 이게 우리도 일을 해보면 실제로 이것이 또 맞고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이제 이 8코어의 행동 실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의논 서번서와 함께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냐 우리가 이제 많은 우리 애터미 회원들 많은 애터미 회원들이 아니라 전부 모두 다가 우리가 바라는 게 성공이라는 그 찬란한 그 성공이라는 그 글자가 어떤 성공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 8코어가 그 성공을 가져다주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공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를 굳이 대라면 이 성공 습관을 빨리 내 숙제로 빨리 마스터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8코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 뭐 이유 굳이 이제 이유나 목적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목적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상담의 목적이 카운셀링이라고 해요. 이 카운셀링을 제가 사전을 오늘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을 때, 제가 손으로 이게 타자를 치는 게 아니고, 그 네이버에 있는 그대로 캡처를 해서 제가 지금 여기다 이 포화 봤거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담원이, 내가 만약 스폰서라면 내가 상담원이겠죠. 상담원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렇게 좋은 지도를 하거나 공감적인 이해를 보여서 심리적 상호 교류를 함으로써 상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폰서와 상담을 할 때는 이 상담을 한다는 이 자체가 어떤 문제 해결의 목적을 갖고 이제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떤 나의 상담 대상자가 아무나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담의 목적이 카운셀링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스폰서님 일이 잘 안 돼요. 뭐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뭐 잘 안 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이제 상담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약에 이 상담을 한다면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정주영 회장님한테 내가 이거를 고민을 상담을 한다면 해결해 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의 어떤 목숨을 갖고 하는 상담이라면 우리가 이제 FME에서 먼저 경험치를 갖고 있는 그 스폰서님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어떤 선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상담을, 내가 뭔가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꼬이고 해서 내가 상담을 요청할 때 내가 상담을 요청하는 스폰서는 어떤 스폰서인가, 그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고 상위 스폰서와 소통하고 있는 스폰서,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는 나의 스폰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나의 스폰서라고 강조하고 싶은 게 또 뭐냐 하면,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어야 되고 상위 스폰서와 소통하고 있는 스폰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 자체가 다 이 그물망으로 연결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이 전체가 어떤 누군가의 나로부터 이 전체 이뭐 계보도의 뭐 스폰서님으로부터 이 좌우 전체, 또 나로부터 이 좌우 전체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그물이 다한 덩어리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소통이 끊겨버린다면 이게 혈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혈통이 안 되면 우리 일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고 상위 스폰서 소통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또 뭐냐면, 소통만 하면 뭐 하냐? 결과를 하나도 못 내고, 이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통은 잘하고 있고 시스템 플러그인도 돼 있어요. 근데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뭔가 가라, 나도 모르는 그 뭔가가 하나 꼬여 있거나, 어딘가 모르게 뭔가가 안 풀려 있거나, 뭔가 안 통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스폰서, 형제 라인의 다른 스폰서, 다른 사람의 스폰서. 아, 저 사람은 우리 스폰서는 아직까지 본부장밖에 안 되는데 저 스폰서는 뭐 로얄이래, 뭐 크라운이래, 그런다고 해서 거기 가서 상담할 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은, 자, 나의 계보도도 몰라요, 나의 성향도 몰라요, 내 파트너의 성향도 몰라요, 내 파트너의 계보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상담을 요청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나의 어떤 애터미 비즈니스에 관련 사람만큼은 이를 상담할 때는 나의 스폰서와 상담을 한다. 나의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 스폰서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내가 회원가입을, 나를 회원가입을 시킨 사람, 나의 나를 회원가입을 시킨 사람, 혹은 나에게 애터미를 알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의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를 알려준 사람이 나의 스폰서가 아니라고 이제 그것까지 알았다면, 또 이제 혹자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나의 계보도에 있으면 다내 스폰서 아닌가?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또몇 달이 거쳐서 저 위에 스폰서도 참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저 위의 스폰서와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저 스폰서는 뭐 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왜 응원도 한번 안 해줘?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계보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소비자일 뿐이다, 스폰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사람 관계에서 어떤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뭐 굳이 뭐 어떤 전문적인 그런 말로 하자면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이고 이 그물을 함께 짜는 사람, 이 사람이 서로 스폰서 파트너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내 계보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너무 안 써준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 갖다 대고 뭐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를 선정을 할 때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 저비 열심히 하고 있는 시스템 플러그인 대인 그 스폰서님을 찾아서 내가 상담을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어떤 작은 경험에 의하면, 제가 있어요. 제가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어요. 상위 스폰서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파트너 분은요, 제 바로 밑에 이제 파트너 분은 애터미 사업을 하긴 하는데 시스템이 영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또그 밑에 그 파트너는 주자사자 상담을 그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지 않는 그 사람하고만 상담을 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사람하고 상담을 그 사장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그 어떤 해답도 얻어낼 수가 없다. 설령 그 사장님이 답을 줄지언정
옳은 답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글씨에 적어져 있는 이렇게 대신 스폰서님하고 이제 어떤 뭔가를 문제 해결을 어떤 찾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어그 순간순간 회원 가입하는 방법 몰라요. 뭐 후원 계획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요. 뭐 이런 이제 어떤 소규의 어떤 상담을 할 때는 바로 예측 스폰서하고 그냥 상담을 하죠. 그죠? 상담을 하는데 아까 저 뭐죠? 상담 목적을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이제 화두를 두고 상담을 한다라면 반드시 이런 스폰서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상담 내용 및 시기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상담을 하면 스폰서님 나는 도대체 몇 6년이나 됐는데 왜난 아직까지 청각을 못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뭐 기사 등등 뭐 받을 때문에 속상해요. 뭐뭐 뭐 때문에 오늘 후원 갔는데 무슨 거절을 받아서 속상해요. 뭐 이런 뭐 기사 등등의 어떤 긴장적인 부분을 상담을 이렇게 할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긴장적인 부분들을 상담할 때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은 상가하는 것이 좋더라. 저도 스모스님한테 정말 많이 징징대고 정말 비비불도 많이 하고 뭐 굳이 안 해도 될 힘들어요 얘기도 많이 해보고 이제 해봤고 저도 또제 파트너한테도 그런 걸또 이렇게 들어보고 이래 하지만 별다른 이렇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 이제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렇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극히 사적인 내용은 웬만하면 내가 삼키고 내가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제 내가 넘어가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담할 때는 조금은 공적인 부분들을 이제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상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라인 점검 있겠는데 뭐 라인 점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상담할 것들이 많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애터미 수익 구조는 이제 바이러니임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애터미 두줄 사업이에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얘기하면 알아요. 그림 그려서 설명해줘. 유치원생도 알고요. 국민학생도 알고 다 알아요. 알지만 우리 애터미 사업자라면 최소한 그냥 이게 두 줄로 내려가요를 안다기보다는 이거를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하는 이제 그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단순히 아는 거와 이해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전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깨달아서 아는 것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각각이 독립된 사장이라고 했어요. 사장, 스폰서님도 사장, 나도 사장, 내 파트너님도 사장.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로부터 이두 줄이면 나한줄 이렇게 하면 스폰서 한줄좀왜못 해주지? 이한줄 이렇게 스폰서 해주면 자기도 내가 한거다 받아가면서 한줄좀 해주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기엔 들수 있지만 이게 나로부터 스폰서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내 파트너가 내 함께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내 사업이고 나로부터 이두 줄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진짜 심도 있는 이 이해를 정말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를 이해를 그 단순히 아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고 넘어가면 사업이 정말 성장이 안 되고 늦어지고 하여튼 기타 등등의 애로사항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도 나는 저 장선옥 본부장이 하는 얘기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도 서로 윈윈이라며 윈윈이고 함께하는 사업이라며 근데 그러면 나 이렇게 한줄 열심히 하는데 스폰 한줄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 시간이 지나고 스폰서님과 심도 있는 상담 오늘은 상담 코너니까 그 상담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거 수회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상담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사업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 점검하면서 요거 익혀가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공의 8단계 익히기 이러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해보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해라, 순서대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순서대로 안 하고, 저도 지금도 많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신규 가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그냥 급한 마음에 회원가입 시키고, 그냥 제품 전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회원가입 시컷 해놓고, 막 소비자 전달 막 해요. 하다 보면, 이 생각대로, 이게 빨리 진척이 안 되다 보면은 지쳐서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되냐, 뭐 기타 등등 이런 애로사항을 겪는데, 결국은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성공의 8단계 중에 1번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요, 그게 다 그냥 물거품처럼 모래땅 위에 집지은 것처럼 또 허물어지고 허물어지고, 이거를 제가 수없이 수없이 반복을 이제 해봤는데, 조금 늦더라도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정말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번부터 차근차근 익혔을 때그 뒤에도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지, 그 1번, 2번, 3번을 무시하고 뒤에 걸 맨날 해봐도 참 소용이 없더라고. 되는 듯 싶다가도 또 무너지고, 되는 듯 싶다가도 무너지고, 결국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참긴 세월 속에서 1번이 정립되어 지는 걸참 많이 보는데, 그긴 시간 속에서 1번이 정립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스타트가 돼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스폰서와의 상담 속에서, 이제 혹은 이 시스템 속에서,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번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내 파트너님한테 이 생각을 정립을 시켜줄까? 이거 역시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상담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코어 실천력 기르기. 이거 이제 상담 내용 중에 참 많은 부분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 8코어 안에 우리가 뭐 실내 쌓기도 다 들어가고, 뭐 별의별 거다 들어가는데, 이 실내 쌓기 속에 단순히 실내 쌓기 이 글자 네자 네 글자지만, 이 실내 쌓기 속에 뭐 스폰서의 감정 계좌에 뭐 뭐를 축적해라, 뭐 비비불 하지 말아라, 뭐 칭찬해라, 뭐 배려해라, 뭐 오만 일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단순히 8코어지만, 이 8코어 속에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력 키우는 게 쉽지만 않다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어요. 해보면 정말 쉽지만 않아요. 물론, 개중에는 쉽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8코어를 이제 뭐 쉽게 가더라도, 어느 순간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8코어 중에서도 뭐 제품 전달에 어떤 포인트로 양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사업 설명에서 나는 목표가 하루에 사업 설명 한명 하기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좀 쉬워지면 사업 설명을 하루에 2명 한다든지, 3명 한다든지, 이렇게 목표량을 늘려서 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늘려가는 그 과정들이 이제 쉽지만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스폰서와의 긴밀한 상담이 정말로 정말로 많이 필요하더라. 그런 이제 교육학인데요. 이 교육학에는 시스템화된 나를 먼저 갖춰놓고 나의 파트너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가르치는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회장님 강의 속에 어딘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카드 긁어가지고, 삐까뻘쩍한 그냥 옷한벌탁 사입고, 명품 가방 하나 탁 사고, 할부로 차한대탁 사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사업해.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복사를 하더라고. 복사고, 정말 시스템화된 나를 갖춰놓고, 이 파트너를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제대로 된 원본을 만들어 놓고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복제라고 회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카피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복제를 해나가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 복제가 많이 늘어나야 우리 애터미 사업이 또잘 되는 사업이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 상담은 도대체 언제를 해야 되냐?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자나 깨나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이란 단어를 놓고 보니까 이제 엄청 이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장예란 총장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우리 예전에 장예란 총장님 이제 나오시기 전에, 이종원 이제 총장님 이제 여기 계신 분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제가 초기에
이종훈 정장님하고 그때는 국장님이셨어요. 이종훈 국장님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때 정말 거리가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거짓말 조금만 못하자면 365일 매일 통화를 하고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은 뭐 제가 먼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국장님이 먼저 전화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거의 매일을 무슨 할 말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했는지 지나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뭐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포인트 얘기하고 매출 얘기하고 뭐 파트너 얘기하고 뭐 이번에 뭐 세미나 가는데 몇명 가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같이 잠을 자면요. 왜냐면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전화를 하니까. 오든지 가든지 맨날 전화를 하니까 어떤 날은요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전화가 아직 안 온다. 오늘은 당신이 먼저 전화를 해라. 그리고 빨리 통화를 하고 자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래 했는데 당신이 울진 남자들이 참 멋이 없어요. 멋이 없는데 당신이 먼저 전화를 해라 했을까요? 그때는 네가 먼저 전화를 해라 이랬어요. 네가 먼저 전화를 해봐라 이랬는데 지금은 ATV 사업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하니까 지금은요 니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요즘은 니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밤이면 밤마다 이제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통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역시도 소통 내지는 이제 상담이었더라. 이제 그것을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자나깨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디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날아다녀요. 복제의 의미. 복제는 나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나의 리더십을 복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거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헉 하고, 나 애틈에서 뭐 어쩌라는 거야. 막, 나 이렇게 잘할 자신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이 훅들 수도 있어요. 저도 이 그림 보는 순간에 훅 그 느낌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나의 확신의 크기만큼 내 성공이 이루어지고 나의 어떤 비전의 크기만큼 뭐 혹은 나의 가슴의 크기만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이 맞잖아요.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애터미의 어떤 특징이라 하면 무점포의 무자본의 무경험의 제일 중요한 거는 무경험의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거 누가 이렇게 다 잘할 수 있겠냐고. 다 잘할 수 없죠. 그죠? 절대 잘할 수 없죠. 그러면 나는 요만큼의 어떤 나의 리더십의 크기를 가지고 사업을 해요. 하다 보면 뭐 유유상종이라고 요만큼의 크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내 기업도 밑에 주렁주렁주렁 들어오겠죠. 결국 뭐 들어온다 한들 또 내가 그 어떤 요만큼의 눈의 크기로 그네들을 찾아낼 수가 없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자를 발굴해내는 사업이라고 생각 이렇게 말을 해봤을 때, 그 나는 요만큼의 크기 같고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의 리더십의 크기도 요만큼 클 것이고 어떤 가슴의 크기도 이만큼 클 것이고 이런 것이 크다 보면은 나의 확신의 크기도 커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연후에 정말 이땅하는 대발이 사업자가 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내 사업의 가속도가 또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이 리더십의 크기를 이제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 그래서 제대로 된 나의 리더십을 복제하는 일이다라고 봤을 때 나는 도대체 이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를 깎아야 되고 뭐라 해야 되죠?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걸 금으로 하죠. 다듬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저도 너무나도 많이 이게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하기 싫은 게 노력이라고 해요. 하기 싫은 걸 노력을 해야만 되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성공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나의 그 뭐죠? 성공 습관, 나의 습관을 뭐죠? 나의 어떤 성공 습관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센터 시스템에 이제 내가 접목을 해야 되고 보사 시스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봉사 시스템이 있고 센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기억을 한번 했더니 이걸 물어봐요. 센터 시스템 다 통과하고 패스하고 우리 애터미 마스터도 참 잘 돼 있잖아요. 센터 시스템 마스터하고 봉사 시스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센터 시스템, 본사 시스템은 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구도 제자리에서 어떤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는 걸 이게 동시에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나의 어떤 그 성공 팔과 실천을 잘하는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센터 시스템에 들어가고 본사 시스템 들어가서 이렇게 톱니바퀴 마무리듯이 시스템에 접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참석이 참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럼 이 중요한 게 또 왜 중요한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뭐 굳이 참석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터미라는 어떤 성공의 그 목적지, 그 지점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저 멀리 이게 뭐 우리가 바다에 배가 떠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배가 요따만한 돛단배를 갖고 내가 저 멀리 이 망망대해를 가려고 하면 바람 한번 불면 그냥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태풍이 불어와도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을 든든하고 큰 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든든하고 큰 배라는 것이 나의 아까 확신의 크기, 가슴의 크기, 내 어떤 인테리어까지 갈 거야 이런 거 하고, 나는 그냥 오토팜에서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꿈을 가진다는 것은 큰 배를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이 큰 배를 준비해서 나는 저 큰 망망대해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큰 배를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기계로 가지만 노를 저어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노 젓는 인원이 이만한 배를 노를 저을 때 내가 100명의 인원이 필요해. 근데 이 100명의 인원이 요 딱 내일 아침에 9시 출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 많은 사람이 빠졌는데 이 배를 출발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출발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는 그거는 정답은 뭐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스포츠와 파트너 사이에 같이 갑시다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 꼭 약속된 그날 그 장소에 안 나와요. 그러면 스폰서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실망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슷한 참석의 이유,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신뢰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 시스템이. 그래서 감정 계좌의 잔고를 축적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참석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소통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자고로 부부는 떨어져 살면 안 된다. 뭐 옛날 요즘은 뭐 숭한 부부도 많긴 하지만 자고로 부부는 떨어져 살면 안 된다.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라고 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만나서 직접 얘기 나누고, 우리도 뭐 전화로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종용 부장님하고 할 때도 밤에 물론 전화로 엄청 많이 통화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나는 날이 분당에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분당에 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자는 날이 있었고,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만나면 그때는 하룻밤을 잤잖아요. 하룻밤을 자면 서울에 계신 분들끼리는 맨날 보니까 그 어떤 그래서 애틋함이 미민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다가 이제 그 한 달에 그 한 번 그 만나는 그날이 이제 밤에 이제 제가 이성 국장님은 그때 잠을 안 재웠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뭐라고 계속 종알종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참 이제 그 옆에 있으신 분을 잠도 많이 못 재우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몸과 몸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아이 컨택이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자주 만나고 시스템이 주어지는 그 시간에는 가능한 하면 빠지지 말고 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석 이유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때까지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조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열정을 주요하는 곳이다. 이거는 뭐 두 말 자꾸 하면 이제 잔소리고요. 나의 조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초기 사업자분들은 왜 꼭 시스템 같이 참석해야만 조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아봤어요. 우리가 이제 피부 구조를 보면 진피가 단단해야 우리 피부가 다 좋고 이런데 우리가 진피를 구성하는 것이 콜라겐이라 하잖아요. 근데 콜라겐이 이게 다 저는 이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개보도가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겨서 요모양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 콜라겐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있을 때 이 콜라겐과 콜라겐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냥 단단하게 그냥 꼭 묶어주는 거, 꼭 묶어주는 그것이 엘라스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의 어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그물망을 형성하는 사업이 되며요. 우리가 애터미의 네트워크 사업이. 그러면은 이 그물망을 만들어가며 있어서 이 그물이 빵꾸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바람이 불어도 끊어지지 않게 쫀쫀하게 이 그물이 그냥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엘라스틴처럼 꽁꽁 묶어주는 이 개보도 하나하나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엘라스틴인데 우리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우리 나로 비롯한 내 하위 파트너, 이 파트너 수가 이 한 명이 다 엘라스틴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엘라스틴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엘라스틴 역할을 하는 내 하위 파트너가 주렁주렁 많았을 때 나의 개보도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 성장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라스틴, 우리 피부의 엘라스틴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우리 하위 파트너들을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 되는 참 중요한 이유가 또 이런 이유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센터 시스템을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뭐 기초사업 설명회 우리 분당에도 있죠. 분당에도 기초사업 설명회가 있고 제품대회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이 센터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 미팅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뭐 기타 등등 많은데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에 우리가 합류가 돼야 되고 본사 시스템은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스세스템이나 원데이스템이나 또 에비아 코스 비즈니스 스쿨 이렇게 해서 제가 대표 네 개만 적어봤는데 이런데 이런 시스템 안에 접목이 된 나의 파트너 숫자가 이제 많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본사 시스템 중에서 ABR 코스나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본사에서 돌린다기보다는. 근데 우리 지금 우진에서는 비즈니스 스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제 작은 센터다 보니까 출근하는 인원이 그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명의 우리 사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비즈니스 스쿨을 듣는데 이 비즈니스 스쿨 안에 활용할 것이 너무 많고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정말 레벨이 조금 수준이 조금 높은 강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께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 듣거나 아니면은 뭐 속으로 그룹끼리 듣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들어보시기를 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내용들이 참 좋더라고요. 알찬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어떤 그 피부 구조를 봤을 때도 이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하면서 이게 조직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성공의 8R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 출석을 해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은 시스템 참여를 하되 뭐 시스템 종료하되 참 도대체 그러면 나를 보고 어쩌라고 그냥 막연히
악연히 성공이 발단 중에서 1번이 안된 상황에서 3부씩 된 동력으로 하다 그러고 시세 나오라 하니까 이뭐 공부가 안 돼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도대체 나를 보고 어쩌라고. 그럼 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갈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이, 이제 원리가 이렇다는 거죠.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서 면을 이루고, 이러듯이 이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고, 그죠? 역시 이 선이 모여서 면을 이룬다는 것도 엄청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애터미는 이런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내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지루함을 이겨내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지루함을 이겨냈을 때그 열매는 무지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이제 정말 하면 좋고 할수 있어요, 그죠? 할수 있는데 이할수 있는 용기도 시스템 안에서 불어넣어 주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이제 사장님들은 완전 이제 신규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되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업의 어떤 진행 속도가 막 내가 흡족할 정도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지루할 만큼 더뎌서 이 답답함을 안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루함을 참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또이 오토 판매사라는 이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이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막연히 나로부터 이두줄 안에서 반분기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게 되면은 오토 판매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판매사가요. 판매사가 한 달에 두번 이루어지는 것이 판매사고요. 오토 판매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오토라는 단어에 이 눈을 갖다 이렇게 저기 뭐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오토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판매사가 두번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분들은 내가 필드에 뛰어서 나가서 열심히 제품 전달해서 뭐 파트너 만나서 뭐 초대도 하고 뭐 뭔가 그다 이렇게 우리가 팔과를 열심히 실천하고 해서 판매사가 두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판매사가 두번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오토 판매사 아니에요. 맞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오토 판매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이한 달에 이두 번의 판매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토 판매사잖아요. 그러면 이 오토 판매사의 개념도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오토 판매사가 뭔지 알아. 한 달에 판매사 두번 되면 판매사잖아. 이거는 그냥 아는 거고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오토 판매사가 뭔지. 그래서 그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요. 저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토 판매사는 한 달에 판매사 두번 만들어진 게 오토 판매사가 아니야. 이 말을 혹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역시도 스폰서와의 어떤 긴밀한 상담을 통해서 이 내용도 숙지 내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오토 판매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깨닫고 가시면 사회 방향도 잡아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제대로 된 어떤 나의 그거를 복제를 해서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마지막 복제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나만 만들어서 나 같은 사람을 많이 심어 놓는 것이 아까 피부 구조에 엘라스틴 같은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엘라스틴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의 조직이 정말 우리의 어떤 연금성 소득을 자산 소득을 또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제대로 된 원본 복제가 내 파트너를 복제시키기보다는 나를 원본을 만드는데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복제 부분이 저도 이제 이 복제를 나를 복제할 만큼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제가 오늘 이 복제라는 이 코너를 맡은 것이
참 무게가 많이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완벽한 목재를 만들어낼 것이고 저도 이 만들어낼 자신이 있고 노력을 해가는 단계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의미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